네, 2022년 10월 14일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겸해서 짤막하게 근황도 좀 알리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 뭐라고 해야 되나? 일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바뀐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목 자체가 한국이 망해간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라는 거죠. 한국이 망해간다. 누가 한국이 망해간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하는데, 근거가 있죠. 근거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경제 분야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권위 있는 곳입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고, 상당히 데이터 분석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든가 경제 분야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름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오래전에 이 내용을 내놨어요. 벌써 몇 개월 전에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제가 그동안 한국 얘기는 거의 하신 적이 없죠. 그리고 해외 얘기는 많이 했었잖아요. 미국 얘기도 하고, 중국 얘기도 하고, 유럽 얘기도 하고, 일본 얘기도 하고, 다양하게 했죠.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등 다 얘기하면서 한국은 안 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어떤 뭘 한국의 장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 리얼타임 코리아 웹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거 정리한 게 있죠. 정리한 게 한국의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페이지. 이걸 정리하면서 한국의 현재 모습과 그리고 해외에서 보는 한국의 어떤 장점과 단점, 각 인프라의 경쟁력을 정리를 한번 한 적은 있어요. 근데 한국이 미래의 한국이 잘될 것이다, 못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제가 올린 적이 없어요. 중국은 잘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중국은 잘 된다고 했고, 러시아도 잘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유럽과 일본은 망할 것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소모품으로 사라질 것이고, 미국도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상당히 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미국도 유럽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쇠퇴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죠. 근데 한국에 대해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그 미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우리 팀 주피터는 저도 그렇고 다 개발자들이지 어떤 정치나 경제나 혹은 외교나 등등의 어떤 평론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 분야가 아니죠. 전문 분야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좀 해요. 하는 이유가 뭐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굉장히 놀라운 데이터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2,644 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죠. 위에 슬로베니아는 24,000 얼마고 스페인은 26,000 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국이 스페인보다도 1인당 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습니다. 현재 그래요. 현재 그렇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 한국이 28,000으로 내려앉아요. 그리고 스페인은 32,000 되고, 그리고 후년에도 28,000, 28,000. 스페인은 돌아왔죠. 33,800. 일본, 우리가 여러 번 차례 얘기했던 일본을 볼까요? 재팬, 일본을 보면은 재팬 현재 35,278. 우리나라랑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랑 2,500불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명목이 그래요. 물론 실질 소득은 우리나라가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내년에는 36,000, 후년에는 39,000이 돼요. 한국이 28,000일 때 일본은 39,000이 됩니다.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죠. 우리가 일본은 망했다, 앞날은 캄캄하다고 얘기했지만은 사실 일본보다도 더 훨씬 더 캄캄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한국 얘기는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소모품, 그러니까 완전한 사육입니다. 완전한 사육. 완전한 사육이란 영화가 있었지 않았나요? 우크라이나는 완전한 사육, 우크라이나. 왜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사육인지 요거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우크라이나는 정말 2014년부터 2022년 8년 동안 잘 키워서 지금 2022년에 아주 잘 잡아먹고 있죠. 미국이. 그죠?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자, 러시아 경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이 러시아 망한다라고 할 때, 러시아는 절대 안 망할 거라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잘 살게 될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일본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40년이 되고 50년이 될 거고. 그죠? 변함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유럽이 아예 후진국으로 내려앉을 거, 중진국으로. 그죠? 내려앉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중국은 아주 여전히 급속도로 성장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 데이터가 얘기하는 바가, 지금 일본은 35,278이죠, 그죠?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되고, 후년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나름 권위 있는, 나름 이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 권위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흘려드릴 만한 얘기는 아니죠. 코리아는,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볼까요? 지금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죠? 2800불 차이 나지만은,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2년 뒤, 2년 뒤에는 거의 만불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엄청나죠? 그죠? 엄청난 차이가, 망하는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망한다는 거죠. 그게 한국.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데이터를 보는 거죠. OECD죠. OECD도 나름대로 상당히 권위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OECD가 권위 없다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하죠. 여기서 이제 한국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해서 이거제 큐티브 서머리 나와 있어요. OECD ORG 코리아 이코노믹 스냅샷. 예, 데이터입니다. 요 들어가 보시면은 요 데이터 있습니다. 몇 페이지 안 돼요. 풀스크린에서 데이터를 보시면은 한국의 경제가 한세 페이지 네 페이지로 짤막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코노믹 뭐 리커버리가 어떻고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등등등을 정리를 했어요. 상당히 데이터는 짤막합니다. 짤막하고 요약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시간 낼때한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에서 노인 인구의 가난, 그죠? 파버티 레이트가 한국이 노인 인구 절대 빈곤 상태가 40%. 10명 중에서 4명의 노인이 절대 빈곤 상태라는 거죠. 일본이나 옆에 있는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스웨덴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거의 한 5배, 6배. 거의 10배죠. 프랑스의 10배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요런 데이터들, 이제 OECD에서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정리한 부분을 한번 보죠. 정리하면 일단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는 지금부터죠. 2022년. 지금이 2022년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정점. 최고 지금이 봄날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이 정점이고 오늘 이후로 점점점 하락을 해서 현재 11위 규모이지만은 내년에는 세계 경제 20위가 되고 그다음에 2030년경에는 30이나 40이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국이 슬로베니아, 동유럽이죠. 동유럽 수준과 같아집니다. 27,000 언제부터? 내년부터요. 내년부터 동유럽 수준이 되는 거예요. 슬로바키아,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싱가포르는 6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 되죠. 그죠? 물론 싱가포르도 지금보다는 좀 떨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싱가포르는 특수한 경우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싱가포르의 절반도 안 되고 슬로바키아나 슬로베니아 수준이 되는 게 한국이 언제부터? 내년부터. 지금이 정점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OECD에서 얘기하는 바가 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이제 OECD가 정리한 대략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요약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대기업과 OECD가 하는 말입니다. OECD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이게 너무 크다는 거죠. 한마디로 대기업의 임금 수준과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동일 노동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보다 급여를 급여라 그러면 이제 토탈입니다. 복지를 포함해서 소득 수준이 3배가 된다는 이유, 그죠?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죠. 중소기업이 생산성이 그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제 OECD가 지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OECD가 또
하는 게 고령화, 국가 전체가 양로원으로 변모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뭐냐니까 교육과 교육 시스템입니다. 교육 시스템 인프라라 그럴까요? 인프라와 노동 시장 간의 불일치.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노동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이 서로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제 생각이 아니라 OECD 생각입니다. OECD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새로운 직업 훈련을 받는 인구의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는 거죠.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등등입니다. 그리고 IMD가 얘기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IMD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 뭐 대학원인 가는 곳이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라 그러면 법원과 검찰과 변호사잖아요. 이 사람들이 법조 3륜이라고 보통 일하죠.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법 시스템이 OECD 38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36위입니다. 한마디로 꼴찌죠. 한마디로 꼴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고소득이자 엘리트 계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능하지만은 고소득. 한국이 생산하는 전체 부, 그 소셜 웰스라고 그러죠. 사회적 부에서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목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가장 무능한 집단이 가장 큰 분배의 목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IMD가 생각하는 한국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자, OECD가 주장하는 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어떤 분배와 소득 간의 소득의 분배와 사회적 역할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세계 경쟁력이 꼴찌인 그룹이 가장 뭐 판사, 뭐 검사, 변호사 이 사람들이 가장 고소득 직종을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이제 IMD가 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리고 IMD나 OECD 외에 또 다른 쪽에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이래요. 엘리트 계층이 수준입니다. 한국에. 한국 엘리트 계층의 수준입니다. 뭐 조금 전에 판사, 검사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향후 전개를 정확히 예측한 어떤 경제나 뭐 외교나 뭐 국제관계 등의 전문가가 있느냐 없다는 거야.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단 한 명도. 글쎄 제가 한국의 뉴스나 언론을 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생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이 전개되는 데 따라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판단하고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물론 TV에 보면 경제 전문가나 뭐 정치 전문가, 뭐 평론가, 군사 전문가 등등 뭐 무수히 많은 군사 전문가들 있잖아요.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 꽤 있죠. 군사 전문가 또는 뭐 평론가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를 예상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사람들 다 얘기를 들어본 건 아닙니다만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엘리트 계층 자체가 현재의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 네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OECD 얘기와 그리고 여타 단체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한국은 수출 주도 경제란 말이에요. 수출 주도 경제인데 한국의 주요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중국이 지금은 수출 1등이긴 합니다만은 중국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 한국의 고가품 판매 시장은 미국과 유럽인데 이 미국과 유럽 시장이 쇠퇴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제조업을 부흥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한국의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죠. 한국이 판매하는 각종 전자제품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다 지어라 뭐 어쩌라 하고 있죠. 아마도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만드는 반도체의 시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해외 시장이 축소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과 달리 내수 경제가 매우 취약합니다. 내수 경제가 취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각종 재화를 소비할 만한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걸 우리가 소비할 수준이 안 됩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게 내수 경제의 취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고용 인구의 90%가 중소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90%의 노동 인구가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급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3분의 1밖에 급여가 안 되는데 그걸로 뭘 살 수 있겠어요. 그죠? 내수 경제의 취약점. 따라서 국가가 쇠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게 IMD나 OECD 등이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뭐 해결 방안이 있느냐? 한국으로서 대응 방안이 있느냐? 라고 할 때 제가 보기에 대응 방안은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지금 최근 한 10년 사이 한국이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굉장히 잘 나갔다는 경험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다시 동유럽 수준으로 하락하는 거죠. 슬로바키아나 슬로베니아 수준으로 다시 하락하는 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조금만한 가능성이라도 어떻게 다시 선진국으로 도약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있다면 제가 보기 세 가지 같아요. 첫째는 미국과 유럽을 대신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죠. 새로운 시장. 그게 SCO, 샹하이 코퍼레이션 오르가니제이션, 혹은 브릭스, 그리고 벨트 로드 이니셔티브. 요 세 가지에 한국 이름이 다 들어가줘야 돼. 그렇게 해서 미국과 유럽에 대신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 그게 아마 국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국가가 추진한 국가 단위, 국가 수준에서 추진할 어떤 플랜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 수준에서 이렇게 추진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가능성 제로예요. 한국 정부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어떤 SCO와 브릭스와 BRI 약 150개 국가잖아요. 150개 국가라는 새로운 시장 열어나갈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정부 자동화입니다. 기존의 어떤 정부라고 그러면 입법행정사법이죠. 입법사법행정 요걸 다 무인화 앤 자동화. 요게 정부 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유일한 방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이게 가능할 것인가? 뭐 가능할 것인지 어떤지를 떠나서 유일한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대기업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중소기업들, 우리나라의 인구의 90%, 노동 인구의 90%를 소화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300만 개인가 400만 개쯤 되죠. 3,400만 개의 중소기업을 하나의 대기업으로 묶는 것.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건데,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문과 사회에서 이과 사회로 전환을 해야 될 거라 같아. 문과 사회에서 이과 사회로 전환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그냥 중국 모델로 보면 될 것 같아. 중국이 기본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래. 러시아 모델. 문과사회라고 하면 유럽 모델이라고 할까요? 유럽 모델. 지금 유럽이 말아먹고 있는 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올 한 해 동안 유럽이 날린 돈이 한국 돈으로 천조 원입니다. 천조. 올 한 해 동안. 천조 원.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천조예요. 왜? 그건 누가 날렸느냐?
유럽의 문가들이 다 날린 겁니다. 유럽의 문가들이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과 사회로 전환하는가. 이두 가지. 이게 우리 ABC가 하는 거예요. 우리 ABC가 추진하는 거. 중소기업의 대기업. 첫 번째, 정부의 자동화. 두 번째, 중소기업의 대기업화. 잘못했네요. 세 번째, 요겁니다. 이과사회로 전환. 요게 우리 ABC 하는 건데. 근데 ABC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또 양해를 구하려고 그래요. 뭘 구하려냐니까. 지금 지난 이달 초인가? 지난달 말에 ABC 프로젝트 관련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일단 프로토타입을 하고, 타입을 하고, 다음에 이걸 상용 버전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이거 강좌를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포기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는 도무지 프로토타입 만져도 만들 제 능력이 안 돼요. 제 능력이 자바스크립트로는 그건 안 돼요. 간단한 예로서 이런 이거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Using Rust with LX for code reuse and performance에서 이게 어디서 독타브라고 나름대로 또 유명한 곳이에요. 개발자들 사이에 유명한 곳이죠.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인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걸 보시죠. 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루비와 고로 쓰는 경우입니다. 루비와 고로서 개발할 때 필요한 HTTP 서버로서 사용될 거, NGINX라든가 리퀘스트 프로세싱, 롱러닝 등등 서버 사이드인데 서버 와이드라고 되어 있네요. 서버 사이드 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퍼시스터블 데이터 등등을 이런 시스템을 써서 구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 양반들이. 여기 들어가는 내용만 보시면 루비, 고, 레디스, 몽고디비, 뭐 배시스크립트 등등 쭉쭉쭉 다 들어가잖아요. NGINX까지. 그런데 요걸 어랑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얼랭이라고 해야 되나? 얼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랭으로 시작해서 처리하게 되면 하나로 다 된다는 거죠. 얼랭으로. 얼랭 자체가 문법이 워낙 옛날에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얼랭 대신에 엘릭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엘릭스로 다 되는 것을 자바스크립트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시스템이나 프레임워크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걸 감당을 못하겠어, 제가.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우리가 ABC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잖아요. ABC 프로토타입 어디 있나요? ABC 스페시피케이션. 여기 있는 모듈들을 코딩을 쭉 증개를 해 나가는 거예요. 쭉 하나씩 하나씩 해서 은행부터 해서 뭐 캠퍼스, 대학, 교통물류 쭉쭉쭉쭉 코드의 골격을 쭉다 잡아 나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프로토타입이든 뭐든 간에 이 시스템이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자바스크립트로 하니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자바스크립트로 프로토타입을 짜보려고 지난 한 3주간 가전책들도 보고 가전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들을 다 봤는데 도무지 자바스크립트 및 자바스크립트 한다면 뭐 리액트를 써야 되고 리액트, 레디스, 주로 몽고디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텐데 몽고디비 아파치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작성하는 것이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만약에 충분한 개발 인력이 있다, 한 10명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두세 명이 그러니까 전담적으로 달라붙어서 두세 명이 여기 있는 이 시스템을 다 코드를 작성을 한다면은 어디 갔나요? ABC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이죠. 두명 혹은 세 명이 전적으로 달라붙어서 여기 있는 시스템을 다 코딩하려면 방법은 엘릭스밖에 없습니다. 엘릭스밖에 없어요. 러스트로도 힘들고 엘릭스가 가장 좋아요. 엘릭스는 속도가 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상용 버전은 물론 러스트와 엘릭스로 결합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프로토타입만 잡는 것도 엘릭스로 가능하지 이걸로는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일단 자바스크립트로 진행을 해서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개발자들이 다 아는 언어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태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뜻이가. 그래서 엘릭스로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엘릭스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러스트를 부과하는 걸로. 처음에는 엘릭스로만 코딩을 하고
프로토타입이죠. 프로토타입은 엘릭스로만 하고 상용 버전은 엘릭스와 러스트 두 개를 결합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나가야지 두세 명이서 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엘릭스라 그러면 피닉스를 포함하는 겁니다. 피닉스. 피닉스라 그러면 물론 라이브 뷰도 포함하는 거예요. 라이브 뷰. 그죠? 요걸로 먼저 합니다. 요걸로 프로토타입을 잡고 나머지 러스트도 추가할 거예요. 이제 엘릭스와 피닉스와 라이브 뷰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다른 개발자들한테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멋진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개발자 몇 명이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바스크립트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 엘릭스로 하면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문제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릭스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치 못합니다. 그래서 엘릭스 과정 강좌 녹화 떠놓은 게 꽤 있습니다. 중등 1년차 아마 중등 1년차는 없고 중등 2년차 정도 있으려나요? 볼까요? 중등 1년차에도 쓸 것 같았는데 예, 중등 2년차부터 있네요. 하루 만에 끝내는 엘릭스 기초.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펑셔널 프로그래밍 그리고 피닉스 등등 강좌 엘릭스 튜토리얼. 해서 중등 2년차에 있는 강좌 엘릭스들 여러 강좌 있어요. 한 10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요것들 학습을 하신 분들은 아마 우리가 코딩 진행하는 걸 좀 따라오실 같이 협력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참여하실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공부를 안 하신 분들 엘릭스를 안 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엘릭스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한 10개 책으로 한 10권 정도를 했는데 짤막짤막한 책부터 좀 굵은 두꺼운 책까지 한 10권 정도 했었죠. 했는데 최근에 나온 또 좋은 책들도 있고 이전에 하려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같이 해서 여기서 Introduction Elixir 오래 했고 Functional Web Development 이 책도 강의했고 Learn Functional Programming 요것도 했고 Programming Erlang 요건 안 했고 몇 가지 Meta Programming Elixir 요것도 안 했죠. 안 했고 그다음에 GraphQL in Elix 이것도 빠졌고 프로그래밍 Elix 1.6은 우리가 했고 그리고 Functional Web Development 이거는 행건 책이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액터도 우리가 했고 Real-Time Phoenix도 했고 Elix in Action도 우리가 했었나요? 했던 것도 같고 안 했던 것도 같고 했는데 프로그래밍 Phoenix Live View 이건 안 했고 그죠? 그래서 한 책들과 안 한 책들 Property Based Testing 이것도 안 했네요. 안 한 책들 안 한 책들, 여기 있는 책들 중에서 안 한 것들, 이게 둘, 넷, 여섯, 일곱, 한 서른 권 정도 되네요. 이 서른 권 중에서 안 했던, 엘릭스 진행 안 했던 책들 강좌 녹화를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엘릭스로서 코딩을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그 점을 양해 말씀을 구하려고 그래요. 자바스크립트로 하려고 했었는데, 웬만하면 프로토타입은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도무지, 두세 명이서는 이거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뭐 자바스크립트의 아주 탁월한 어떤 전문가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OOP 언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상황이면 쓸 수밖에 없는데, 피치 못할 상황이라서 이번에 프로토타입으로 이걸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엘릭스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점, 양해 말씀을 구하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이 망해간다고 해외에서 이제 보는 관점입니다. 해외에서 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명한 경제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기관, 경제분석기관들이죠. OECD나 IMD나 뭐 트레이딩 커머스라든가 이런 기관들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2, 3년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슬로바키아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랬는데 뭐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도 있다라는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견해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기관들이 말하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봤고 그죠? 그리고 우리 이 ABC라고 하는 시스템 그죠? ABC라는 시스템이 바로 이거죠. 지향하는 바 우리가 만약 성공한다면 ABC 코딩이 성공한다 그러면 한국은 어쩌면 선진국이 될 수 있겠죠.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한다면 그래. 성공한다면. 근데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 될지는 글쎄요. 한 40%, 30, 40% 되려나?
제 생각에는 30,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